이거 얼마예요? 저건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진짜 뉴스 임성준입니다. 자, 여러분, 탁상용 선풍기가 요게 2,000원, 그리고 차량용 청소기가 요게 3,000원. 제가 에듀윌 바자회 때 구매한 상품들입니다. 어때요? 가격 너무 착하지 않나요? 그런데 에듀윌 직원들의 마음은 더 착하다는 사실. 지난번에도 소개했었죠. 작년 6월 에듀윌 마케팅 본부 직원들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새 제품이나 중고 물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바자회를 열었는데요. 지금까지 4번의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부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에듀윌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에듀윌 마케팅 본부 직원들은 서울에 있는 한 고아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 전액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매해 전달하기 위해서랍니다. 네, 바자회를 통해서 평소 구매하고 싶었던 물품들을 시중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훨씬 더 호응도 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바자회 수익금은 4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애들마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부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애들마을에 방문해 보니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이제 덩달아 저희도 행복해지고 뿌듯해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에듀윌 마케팅 본부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인 나눔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데요. 에듀윌은 10년 이상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죠. 사랑의 쌀 나눔, 나눔 펀드, 검정고시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에듀윌 직원들의 나눔 실천 역시 1등이네요. 지금까지 진짜 뉴스 임성준이었습니다.